안녕하세요. 플로리스트 송지우입니다. 오늘은 화병꽂이를 할 건데요. 오늘도 과일과 꽃을 믹스해서 화병꽂이를 해볼게요. 오늘 화병꽂이는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럼 이제 꽃을 꽂아볼게요. 네, 오늘은 이 화병에 꽂을 거예요. 보시면 화병 안에 플로럴 폼을 이렇게 넣어놨어요. 오늘은 꽃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꽂을 거라서 플로럴 폼은 화병보다 약간 위로 올라오게 넣어주세요. 플로럴 폼은 꼭 1시간 이상 물에 적셔놓고 사용을 하세요. 그럼 이제 꽃을 꽂아볼게요. 먼저 과일을 꽂아줄게요. 정말 여름에는 과일이 최고인 것 같아. 이거는 천도복숭아예요. 딱딱하고 컬러도 예쁘기 때문에 꽃을 어렌지 할때 이런 과일 쓰셔도 참 좋아요. 그래서 천도복숭아를 꽂으시는데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얘는 와이어로. 플로럴 폼에 이렇게 꽂아주세요. 컬러가 너무 예쁘죠? 오늘도 역시 그루핑으로 꽂겠습니다. 네, 여기 가운데 쪽은 이렇게 낮게 꽂아주세요. 이거는 청사과예요. 청사과도 참 컬러가 예뻐서 청사과를 사용할게요. 청사과도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와이어를 꽂아서 한쪽에 꽂아주세요.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. 그 다음 이거는 망고스틴이에요. 망고스틴을 꽂을게요. 컬러감이 어울릴 것 같아서 망고스틴을 별로 안 무거워서 꼬챙이로 이렇게 꽂아서 그런데 이렇게 꽂아주세요. 망고스틴은 컬러가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그루핑 안 할게요.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살짝 내려오게 꽂아도 예뻐요. 천도복숭아. 하나는 뒤쪽 부분에 이렇게 꽂을게요. 네, 과일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고요. 네, 그 다음은 이거는 옥천 엔두라는 꽃이에요. 이 꽃을 꽂을게요. 꽃을 사이에 이렇게 꽂아주세요. 과일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? 네, 그리고 이건 허접란이에요. 여름에는 이런 난 종류의 꽃이나 아니면 그린 소재 이런 게 오래 가요. 그래서 오늘은 허접란을 준비를 했어요. 허접란을 꽂을게요. 미니 허접란이에요. 허접란은 튀어나오게 꽂을게요. 가운데 부분에도 살짝 컬러감이 훨씬 예뻐 보이죠? 그리고 여기 밑부분 쪽에도 이렇게 꽂을게요. 그 다음은 이 꽃을 꽂아줄 건데요. 사실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. 저희 엄마가 집에서 키우시던 건데 약간 꽃이 시들시들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. 이 이름 아시는 분 계시면 저 알려주세요. 그래서 이 꽃을 꽂아볼게요. 지금 이 화병꽂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꽂아볼게요. 몽우리도 너무 예뻐요.
아래쪽에도 이렇게. 그리고 이런 꽃 사이에도 이렇게 꽂아볼게요. 네, 그리고 보시면 청포도예요. 청포도를 꽂을 건데요. 청포도는 꽂기가 애매하죠. 이럴 경우에는 이 와이어를 청포도 줄기에 이렇게 대고 묶어주세요. 이렇게 묶어서 플라워 테이프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꽂으시면 돼요. 이쪽 부분에 꽂아 볼게요. 네, 이렇게 꽂았어요. 청포도를 좀 띄워야겠어요. 너무 커 보여서. 꽂아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. 이거는 고사리 잎이에요. 고사리 잎은 과일 또는 여름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. 이런 밑부분이라든지 플로럴 폼이 보일 것 같은 부분에 사이사이에 이렇게 꽂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 꽂으면 너무 예뻐요.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꽂아주세요. 그럼 더 청량감이 들어요. 이런 고사리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 꽂아주세요.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고요. 이제 마무리를 해줄게요. 네, 네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면 돼요. 네, 이렇게 해서 다 꽂았어요. 오늘 과일 몇 가지랑 꽃 몇 송이 그리고 소재 조금 그렇게 사용해서 꽃을 꽂았어요. 근데 이런 식으로 꽂으니까 꽃 사이즈도 굉장히 커 보이면서 너무 예쁘지 않아요? 네, 여름에 꽃을 어렌지 할 때 너무 재밌어요. 막 이런 과일도 사용하고 채소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런 걸 사용해서 꽃을 어렌지 해도 작품이 너무 예쁘거든요. 그리고 재료도 많이 안 들어가요. 많이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예쁜 작품이 나와요. 저는 솔직히 촌스럽다고 해야 되나? 촌스러운 건 되게 싫어해요.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컬러감이라든지 아니면 재료 이런 것들을 잘 어우러지게 해서 무조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만들려고 해요.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화기가 예뻐서 그런지 이렇게 꽃꽂이를 해놨더니 솔직히 되게 고급스럽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이 화병꽂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지인에게 선물을 하려고 해요. 그리고 작품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저는 진짜 기분이 말도 못해요. 표현할 수가 없어. 오늘 만든 이 화병꽂이는 과일을 화병 가운데 다 꽂아놓고 이 주위로 꽃 몇 송이 튀어나오게 꽂으면 작품이 나와요. 보기엔 어려워 보여도 만들기는 간단해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